자, 2020년도 9월 5일, 지금 10시 50분인데요. 제가 아까제,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셨죠? 그 구간이, 마지막 방송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. 자, 여기를 돌파하느냐,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. 라고 제가 시황 분석해드렸죠. 자, 갈비탕 값 5,000원. 아, 5,000원인가? 아니, 9,000원이지. 자, 9,000원 배팅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방송 녹음을 마무리한 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에 따라서,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? 요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조금 전략적으로 홀딩할 수 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양봉이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.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.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분석드린 맥점에서 주가가 빠졌습니다. 그리고 전저점을 안 깼죠? 한 번도 안 깼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. 이 금액만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해라.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시세가 터질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.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또 요것도 뭐한 25만원, 30만원 되잖아요. 25만원, 30만원. 여기에서 쉽게 돌파 못한다. 매도 딱 때리면, 그리고서 여기서 딱 사면, 매도 때리고 10만원. 매수 때리고 30만원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돈이 얼마입니까, 이게? 자, 이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. 정말 싸지? 그지? 천사야. 그지? 자, 여기서 매수. 여기서 수익 실현, 여기서 못 넘어간다. 당장은 못 넘어간다. 그 다시 떨어지면, 그러면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? 단타 치는 사람은 수익 실현. 그리고 떨어지면 매수, 손절가 잡고, 그리고 올라가서 돌파하면 홀딩. 그러면 여기서 한 15만 원, 예를 들어서 이거 15만 원 정도는 돼요. 한기하게 30만 원, 45만 원. 30만원 플러스 7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까도 여기 못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. 70만원에 요것도 15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100만원이네. 못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아까도 여기서. 그죠? 뭐라고? 너는 올라가고 싶은데 너는 왜못 올라가니?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. 너는 올라가고 싶은데 왜못 올라가니? 얘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. 얘 때문에.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가야 된다고. 지금서부터는 머리끄댕이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? 얘예요. 그래서 이 시간대 아까도 막 치고 올라가는 거 봤죠? 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거. 그래서 얘가 억지로 끌려 올라왔잖아요, 요만큼. 이렇게 흘러간 건데요. 지금은 차트가 뻗어가지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지표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차트가 신호를 못 받습니다. 그래서 신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뭐, 늦게는 뭐 1시간 반 이상씩 걸려요.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, 제가 컴퓨터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끕니다. 일주일 내내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컴퓨터를 일체 안 꺼요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 사용했던 이 데이터 뭐 이렇게 뭐 사용했던 그 용량도 있잖아요. 아마 그런 것도 아마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은 이렇게 막 그동안에 썼던 거, 뭐, 근데 이런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포맷을 할 수도 없고. 저기, 뭐야, 너희들 중에 지금 크루드 오일이 지금
금액이 얼마 때냐? 지수 때가. 아는 사람 있으면 글좀 써봐라. 지금 현재가가 얼마니? 10월몰이. 40.75. 흐름이 안 좋다, 그지? 나야야. 나야는 그냥 알고만 있어. 자, 이 S&P하고 나스닥하고 국제유가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아, 지금 주가 밀리나 보구나. 가만 있어봐. 내가 이거, 자, 뭐야. 차트를 못 보니까, 바코드를 찾아가야 돼. TV로 바코드 방송을 내가 틀면, 쟤 오늘 잘못하면 죽는다고 내가 아침에, 저기, 뭐야, 꿈까지 꿔서, 너 오늘 절대 죽으면 안 된다. 그러고서 앉아가지고, 글까지 썼는데 어떻게 됐는지. 손절 쳤나 보네. 한 1,000만 원 날렸네. 아, 그나마 손절을 쳤으니까 다행이지. 그렇지 않았으면은 쟤 오늘 저돈다 날라갔어. 내가 친히 꿈에서까지 내가 꿈꾸고서 내가 여기 아침에 너희들 봤지? 경제 대공황의 첫 신호탄, 금융뚝이 터졌다. 나스닥에 휩쓸려 운명을 같이한 바코드의 사망. 이래가지고 아, 이 친구가 존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잘못 존버하면 저거 로스쿼트 전 재산 다 날아가거든. 새벽에 제가 꿈속에서 나왔다니까. 내가 꿈속에서 놀면 대통령하고만 노는데 앉아가지고 제가 대통령급이야, 야. 해외 선물계 대통령. 해외 선물의 유튜브 대통령. 다행히 손절 쳤네. 손절을 치더라도 내 방송을 보고 앉아가지고 천천히 손절 쳤으면 그나마 몇백만 원 절약했을 텐데.
야, 지금 저기 뭐야? 뭐냐?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. 나스닥 지금 지수대가 얼마냐? 아, 나 위층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네. 아, 하나하나, 아, 11,555. 이거 상황이 안 좋다. 거기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. 뭐, 깨고 내려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. 지금은 거기서 무조건 지지받고 한 번쯤은 올라와 줘야 되는데. 어떻게 됐든 오늘의 전 저점이 깨고 내려가서 회복을 못하면 심각하게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. 오늘 추가 급락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지금 시간 이후에 지금 뭐 내가 아까 이제 지수를 555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를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와야 돼.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555면은 뭐 여기를 깼다는 이야기인데 한참 깼다는 이야기인데 차트 한번 볼까? 차 이거 봐 이거 차트 뻗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잖아 이거 아무리 눌러도 쌩쌩 지랄이라고 눌러도 이게 이제 움직이네. 아, 이거. 여기까지 빠졌네. 이거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와야 돼. 못 올라와주면 오늘 한밤중에 주가가 더 강하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, 아, 이거 말 조그맣게 하려고 그러니까, 이거 어디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나. 하긴 뭐 지금 뭐 11시가 넘었으니, 여기서 내가 또 목소리가 또 커요.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해도 잘 들리냐? 아, 그러면 다행이고. 아무튼 오늘의 전 저점이 깨지면 안 돼. 깨지면 안 되는 거야. 한 번쯤은 잠시 깼기 때문에 아, 이거 말 조심스러워 가지고. 어떻게 됐든 오늘의 전 저점, 지금 현재 시간에 전 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. 무조건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전 저점을 다시 깨면 이거 오늘 위험해. 아, 나도 고민이야. 이게 뭐 컴퓨터가
내가 이제 해외 선물 방송을 전혀 때안 하려고 하는 게, 안 하려고 하는 게, 이거 컴퓨터가 지표를 뭐 42개씩 보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은 거를 갖다 놔도 컴퓨터가 받아들이지를 못해, 받아들이지. 그래서 이제 미국 본장이 열리거나 뭐 이러면 방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. 뭐 평상시에는 뭐 상관없는데 트래픽이 많이 걸리는 시간에 그래요. 많이 걸리는 시간에. 그냥 뭐 이렇게 차트 요렇게 두 개만 달라당키면 상관없는데 뭐몇 개까지는 되지. 근데 이게 뭐 마흔 몇 개씩이나 되니까. 아, 오늘은 피곤하다. 어제도 새벽 2시 반까지인가 했지, 우리? 그리고 한 3시간 잔 거야. 그리고 3시간. 3시간 잘때 바코드가 꿈에 나와가지고 죽는 꿈을 꿔가지고 내가 깼잖아. 5시 반에. 아유, 저 친구 저거 존버 했다가 오늘 저거 전재산 다 날라갔다. 1800만 원다 날라가게 생겼네. 그러니까 이제 계좌가 죽는 꿈을 이제 꾼 거지. 거의 대통령급이야. 아, 조금만 더 방송하고. 뭐, 어차피 뭐 내일하고 모레는 또 브이로그 찍으러 다니느라고 또 바쁠 텐데, 뭐. 아니구나, 내일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겠구나. 저기, 뭐야, 오늘 내가 사는 동네에 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더못 나가게 생겼어. 오늘 확진자 생겼더라고. 그러니 뭐이 주변 동네를 다 훑고 다녔을 거 아니냐고.